깨끗하게 재료를 손질하고 씹는 맛을 살리고 촉촉한 육즙을 위해 굵게 썰어 준비합니다. 얇고 쫄깃한 식감의 만두피를 위해 3,000번 이상 최대어 반죽하고 옛날 궁중에서 왕이 먹던 미만두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속이 꽉 찬 만두를 빚습니다. 좋은 재료 그대로의 맛을 살리기 위해 고온에서 쪄내고 급속 동결하면 비비고 왕교자가 완성됩니다. 전 세계인들이 즐기는 한식의 자존심, 비비고 왕교자.